안녕하세요. 강종열 역할의 김지석입니다.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이에요. 보이시죠? 비 오는 거? 하늘도 슬퍼하네요, 정말. 네.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, 사실. 한창 더울 때 시작해서 이제 막 추워질 때 끝나서 늘 작품 끝날 때마다 시원섭섭하다,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작품만큼은 조금 더 안 끝나길 바랬던 것 같아요. 너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좀 더 했었으면 하는 진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? 저는 아무래도 우리 김강훈 필구와 부딪히는 신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우리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빠 역할을 처음 해본 거라 우리 강훈이와 연기했던 신들이 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서로 부둣가에서 강훈이 첫 속마음을 들었을 때 또 너무나 슬펐고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잖아.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잖아요. 결혼한 것 같아요. 막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. 그래서 저는 평생 아직 느껴보지 못한 구성의 혹은 아빠로서의 어떤 서툼 또 그런 잘못들 그런 것들을 처음 드라마를 통해서 접해본지라 필구를 만났을 때 종렬이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신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. 강종렬에게 타이밍이란 종렬이에게 타이밍이란 각성을 하게 해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누구에게도 모두에게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특히 종렬이에게 이 동백꽃의 무렵 타이밍을 통해서 진정한 아빠, 진정한 남편, 진정한 남자가 된 것 같아서 누구보다도 종렬이에게 이 타이밍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드디어 20부작 우리 동백꽃 필무렵이 끝났습니다.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본방사수 해주시고 또 다시 보기 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동백꽃 필무렵 통해서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.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